이 동물성 단백질을 좀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매일 또 손쉽게 동물성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우유 속에 있는 핵심 물질로 근육이 빠지지 않게 꽉 잡아주는 동물성 단백질, 바로 유청 단백질입니다. 유청 단백질이 뭔가요? 일단 유청 단백질의 원료는 우유입니다. 우리가 우유를 가지고 치즈를 만들잖아요. 네. 우유를 끓여서 치즈를 만들고 남은 그 나머지 액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유청이라고 하고요. 그 맑은 액체? 그렇죠. 그런데 이 유청에서 다시 순수하게 단백질 성분만 뽑은 것을 우리가 유청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유 속에 있는 많은 영양소 중에서도 근육을 만드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뽑아서 만드는 거고요. 이 유청 단백질은 또 장점이 굉장히 소화 흡수가 빠르고 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유청 단백질은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혈당 조절을 도와가지고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보기에는 꼭 제 아들이 먹던 약간 분유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똑같이 생겼어. 맛이 어떨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저도 분유를 상상했는데 달지 않고 굉장히 담백해요. 왜? 달지 않은 좋은 분유 느낌. 진짜 맛있다, 이거. 궁금해지는 게 그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거 먹어도 괜찮나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의 약 75% 정도가 우유를 먹으면 이 유당 성분 때문에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속이 좀 부글부글, 가스가 좀 찬다라고 하는 유당 불내증을 겪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근데 이 유청 단백질은 이렇게 분말로 나와 있는 거는 유당의 대부분은 제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속이 편안하고 우유 단백질 성분은 그대로 좀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청 단백질 가루에는 근육을 만드는 또 하나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질문 자연스러웠어요. 네. 우리 몸에서 근육이 만들어지려면 단백질과 함께 필요한 게 바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류신입니다. 류신이요? 네. 류신? 류신. 아니 근데 류신이 뭔가요, 선생님? 네. 류신은 이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는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근육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을 억제하고 합성되는 건 촉진시켜주는 촉매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청 단백질과 류신을 같이 먹어줘야만 근육량을 보존하는 데 유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류신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낯설게 느껴지실 분들도 그렇죠. 있는데 대부분의 단백질은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간에서 대사를 하게 돼요. 네. 그런데 류신과 같은 겨자술 아미노산은 간 말고 바로 근육으로 들어가서 근육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근육 형성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